파독 광부와 간호사 최회석과 정옥년 부부. 우리 결혼합시다. 1972년 초 서울에서 9000km 떨어진 서독 바덴 비르덴베르크 주 알렌시에서 24살 먹은 사내 최회석이 말했다. 동갑내기 정옥년이 대답했다. 그러시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옷깃 한번 스치는 인연도 없던 청춘 남녀가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다. 사내는 전북 김제에서, 여자는 경북 경주에서 나고 자랐다. 사내는 광부였고 여자는 간호사였다. 사내는 베스트 팔렌주 카스트로로 라구셀시 에린 탄광에서 일했다. 알렌시에서 북쪽으로 461km 떨어져 있었다. 그해 4월 1일 여자가 일하는 알렌 시립병원 구내식당에서 약혼식을 올리고서 두 사람은 각각 집으로 전화를 했다. 아버지, 나 약혼했고 이제 결혼하여. 경주 여자여. 엄마, 나 결혼한다. 김제 남자다. 뭐여? 경상도 간호원? 뭐? 전라도 광부? 1972년 그 봄날 험한 일 하겠다며 지구 반대쪽으로 날아간 아이들의 일방적인 결혼 통보에 두 집안이 뒤집혔다. 1963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신사복 차려입은 사내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다. 이발비 40원에 20원 더 얹어서 포마드 기름 바른 2대 8 가르마 머리에 두터운 코트를 입은 똑같은 모습으로 사내들은 트랩에 올라 에어프랑스 항공기에 올랐다. 일본 도쿄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사람들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거쳐 서독 디셀도르프에 도착했다. 도착한 다음 날 신사복은 옷장 속으로 들어갔다. 작업복이 지급됐고 안전모와 장갑이 지급됐다. 이들은 광부다. 서독 광산에는 이미 터키, 그리스, 일본 광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창 부흥하는 경제를 구가죽인 서독은 밑바닥 노동을 떠맡을 외국인이 더 많이 필요했다. 광부가 부족한 서독 정부와 일자리와 외화가 부족한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한 파독 광부 일진들이다. 광부 생활을 하다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에 사는 고졸 이상 고학력자들이었다. 연탄은 알아도 석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일진 출국을 석 달 앞두고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독일 탄광 800m 지하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홍차가 나오던 곳이다. 숙소는 호텔 부럽지 않고 마음씨 곱기로 이름난 라인 강변 미녀들이 점잖은 동양인의 미덕과 배짱에 안 넘어갈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너 달이 지나면 주머니도 부풀고 맥주살도 부풀어 간덩이가 부어서 댄스홀에서 여자를 낚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에도 난 이야기라 뜬 소문이라 치부하기에는 구체적이었다. 젊은 청춘들은 많은 꿈을 꾸며 독일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이 후진국에서 온 청춘들한테서 회충이 발견됐다. 회충은 습하고 더운 공간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했던 서독 노동당국은 이들을 격리시키고 영국에서 공수한 회충약을 복용시켰다. 정식 작업은 해를 넘겨 5월에 시작됐다. 그 사이에 한국 광부들은 독일어를 배웠고 작업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 계약기간 3년 내내 사람들은 교육기간 동안 배운 첫 독일어 글릭 아우프를 입에 달고 살았다. 글릭은 행운, 아우프는 위쪽으로라는 뜻이다. 탄광 사람들이 갱도로 들어가며 서로에게 던지는 인사말이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일진들 작업 첫날은 지옥이었다. 글릭 아우프 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1100m 아래로 내려갔다. 탄 분쇄기가 뿜어내는 탄가루에 앞이 캄캄했다. 숨이 막혔다. 아무리 뒤져도 콜라가 흐르는 수도꼭지는 없었다. 탄광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만큼 고달파지면서 글릭 아우프는 그저 아우프로 바뀌었다. 천굴고 나발이고 행운이고 불행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저 올라만 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막장에 적응해갔다. 1977년까지 모두 7,936명이 그랬다. 김제 청년 최회석은 그 7,936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 쓰라 여섯 남매 가운데 다섯째였다. 사람은 착한데 사고뭉치였던 동생을 보다 못한 큰형이 군대나 가라고 해서 입대했고 김신조 부대 덕택에 넉 달 연장 근무하고 제대하니 서독에나 가라고 해서 광부로 지원했다. 몸무게 합격선인 61kg이 조금 못 미치자 역시 형님 충고에 계란 노른자 30개랑 우유를 무한대로 마시고 저울에 올라 겨우 통과했다. 매스컴을 통해 서독 생활에 대해 익히 드러놓은 터라 두려움도 환상도 없었다. 그저 해본 적 없는 효도, 돈 왕창 벌어서 해드리겠다고 큰소리치고 김포공항으로 갔다. 1970년 10월 12일이었다. 효도 원없이 해드렸다. 나이 22살 때부터 4만 5천 원 받는 교장 월급 3배 되는 돈을 꼬박꼬박 붙여드렸고 생각도 않던 손녀 손자까지 덜컥 안겨드렸고 26살 때는 성탄절에 평생 관사를 떠돌던 아버지 환갑 선물로 김제 읍내에 30평짜리 집까지 사드렸으니까 첫 송금 12만 원을 받고 말없이 우는 아버지 앞에서 큰형님이 말했다. 우리 집안 최고의 사고뭉치가 효도 하나는 제일 잘했다고. 1960년대 대한민국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했다. 현모양처가 되거나 식모가 되거나 공순위가 되거나 버스 안내형이 되거나 고학력 여자들에게도 일자리는 드물었다. 그런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서독에서 일자리를 내밀었다. 1965년 독일에 있던 한국인 의사 이수길, 이종수가 한국인 간호사 18명을 데려갔다. 이후 한국 해외개발공사가 독일 병원협회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송출 사업을 시작했다. 1968년 급작스런 서독 경기 침체로 89명으로 줄은 적도 있었지만 매년 1,500명 정도로 1977년까지 모두 1만 371명이 서독으로 갔다. 간호사 1명에 간호조무사 5명꼴이었다. 모두 3년 계약이었다. 재계약도 가능했다.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들도 꿈을 꾸었다.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 돈을 많이 벌고 신문물을 경험하리라. 20살을 갓 넘긴 어린 여자들이 서독 전역 450군데 병원으로 흩어져 환자를 돌봤다. 정옥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후배와 함께 서독으로 갔다. 그녀가 받던 월급이 2만 원인데 서독에서는 600마르크, 그때 환율로 5만 4천 원이라고 했다. 앞뒤 재지 않고 원서를 쓰는 이 일곱 남매 중 막내딸에게 엄마가 말했다. 시집이나 가라. 딸이 말했다. 듣기 싫다 엄마. 나 갈란다. 무조건 갈란다. 티끌만한 일탈 없이 모범생으로 자란 당찬 딸이었다. 말리지 못했다. 엄마는 몸조심하고 꼬박꼬박 편지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딸을 보냈다. 1971년 7월 31일 손자 손녀를 안겨준 최고의 효부 며느리 정옥년이 서독에 도착했다. 자기가 김제 사는 교장 선생님한테 효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신 꿈을 꾸었다. 부유한 신여성이 되는 꿈을 꾸었다. 도착한 다음 날 옥년은 알렌시 시립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 배치됐다. 반드시 한국인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시청에 강력하게 요청해놓은 병원이었다. 한 명이라도 한국 간호사가 일했던 병원들은 죽으라고 일하되 일 하나는 깔끔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막장에서 개고생한 회석이 두 번째 성탄절을 맞았다. 말도 제법 하고 독일 물정도 알게 된 그 무렵 신참 동료를 따라 알렌시로 놀러갔다. 동료 여동생이 알렌시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했다. 국도와 아우토반을 따라 500km를 내려갔다. 거기에서 정옥년을 만났다. 오랜만에 남이 해주는 밥도 얻어먹고 바바리 코트 입고서 병원 뒤 숲에 놀러도 갔다. 23살짜리 청년이 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말을 하는 동갑내기 예쁜 여자를 만나 밥 한 끼 얻어먹고 기약 없이 작별했다. 운전이 될리 만무했다. 다음 날
탄광으로 돌아가는 폴크스바겐 승용차는 휴게소만 보이면 깜빡이를 켜며 멈췄다. 회석은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다. 옥녀는 그 전화에 일일이 응대해줬다. 더 이상 휴게소가 없을 때까지 깜빡이는 계속 불이 들어왔고 전화질은 계속됐다. 회석은 수시로 연애편지를 써대며 자기가 사는 곳으로 놀러오라고 요청했다. 해가 바뀌었다. 옥년과 회석은 도르트문트 역에서 재회했다. 그렇게 외로운 두 영혼이 만나서 사랑을 했다. 기대도 않던 인연이 사랑으로 바뀌고 소문이 알렌 시립병원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넉 달 만에 남자와 여자는 알렌 시립병원 식당에서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약혼식을 올렸다. 하필 만우절이었다. 그날 지구 반대쪽 서로 260km 떨어진 김제와 경주 양가집에서는 9000km 서쪽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난리가 났다. 경상도 여자는 음식 솜씨가 없으니 이 결혼 결사 반대다. 네가 좋다카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상도 양반과 전라도 양반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졌다. 신랑 신부 없이 서둘러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집은 여자 집에 여자가 입던 한복 한 벌을 요구했다. 집으로 돌아간 미래 시어머니는 뒷산으로 올라가 한복을 훨훨 태워버렸다. 다가올 불상사들을 미리 액땜한다고 했다.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는 24살짜리 동갑내기들은 이듬해 4월 7일 사내가 일하던 에린 광산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지혜로운 시험이 덕이었을까? 어리디어린 광부 신랑과 간호사 신부는 무탈하게 광부와 간호사로 일을 하며 큰 돈을 벌었다. 두 아이를 낳았으며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지금 젊은 날 대단히 멋진 경험을 했노라고 주위에 말한다. 대단히 멋진 경험뿐이었을까? 두 사람이 알렌시에서 연애를 하던 1971년 성탄절, 카스트로 라옥셀에 있는 빅토르 이케른 탄광에서는 한국인 집단 린치 사건이 터졌다. 시내에 나가서 상습적으로 카메라와 와이셔츠와 스타킹과 믹서와 벽시계와 양산을 훔치다 걸린 20대 한국인 광부에게 동료 한국인 200여 명이 자살을 강요한 것이다. 광부들은 절도범을 포승줄에 묶어서 한국어와 독일어로 투신해서 속죄하라고 외치며 도르트문트 엠젤 운하를 향해 3열 중대로 행진했다. 경찰은 헬기에 기관총까지 동원해 사건을 진압했다. 주동자들은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그 전날 한국에서 터진 대형가 호텔 참상에 가뜩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이 벌린 사건이었다. 가난 탓에 이국에서 고생하는 울분이 그날 폭발한 것이다. 그들이 하는 고생은 대단히 멋진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3교대 8시간 근무로는 부모 속썩임 보상이 모자랐기에 회석은 하루 두 번 지옥으로 내려갔다. 결혼이 생기면 경쟁적으로 손을 들어 그 자리를 메꿨다. 그게 다 돈이었으니까. 모든 불편하고 위험하면 무조건 지원했다. 저층 갱도일수록 수동이 더 나왔다. 지열이 42도가 넘었지만 석탄 조각이 몸에 박힐까봐 작업복은 벗을 수 없었다. 가지고 내려간 4리터짜리 물통은 금방 바닥이 났고 물은 마시는 족족 땀으로 증발해 오줌도 나오지 않았다. 잠깐 장비 가지러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와 보면 동료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붕괴된 바위더미 사이로 동료 장화만 보였다. 그럴 때면 회석은 비상전화로 달려가 토드, 토드라고 고함을 질렀다. 죽음이란 뜻이다. 3년 동안 3번이나 고함을 질렀다. 1미터라도 더 갱도를 뚫으면 나오는 성과급 받겠다고 드릴을 박아대는 사람들은 대개 한국인이었다. 그 망치로 내 손톱 한번 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상처리가 돼서 돈도 나오고 쉴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밥을 해먹으려면 손가락을 10분 이상 주물러야 손이 펴졌다.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김치만 있으면 밥을 먹을만 했고 돈을 생각하면 그런 고생은 고생도 아니었다고
해석은 말한다. 하지만 그 강한 부정이 기실은 남 마음 편케 하려는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안다. 요양원에 배치된 여자들은 거동 못하는 노인들 건사하느라 심신이 망가졌다. 노인들 불쌍해서 마음이 망가지고 그 불쌍하고 덩치 큰 노인들 대소변 받고 돌려 눕히느라 몸도 망가졌다. 외과 병동에 배치되면 덩치 큰 환자들 돌보느라 몸이 힘들었고 소아과나 내과 같은 곳에 가면 말이 안 통해 힘이 들었다.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남자들만큼 힘든 노동에 몸살을 앓곤 했다. 야근도 자청했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다른 병원에도 다녔다. 그렇게 번 돈은 몽땅 집으로 송금했다. 어쩌다 쉬는 날이면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서 숲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방에서 수다를 떨었다. 돈 쓸 일이 없었다. 알렘 병원 생활 1년이 채 못 돼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다. 옥년이 은행에 가서 1만 마르크를 붙였다. 깜짝 놀란 행원이 통장을 몇 번씩 재확인을 하며 물었다. 아니, 너가 이 큰 돈을? 1년도 안 됐는데? 그렇듯 대단히 멋진 경험은 의무감 가득한 남자의 자존심과 당차고 맵싸한 여자의 인내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년 계약이 끝났다. 귀국한 동료도 있었다. 서독에 남아서 공부를 한 동료도 있었다. 회석처럼 간호사를 만나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최회석은 옥년의 선배 언니 남편의 주선에 렌즈 회사에 취직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칼자이스 렌즈 회사다. 월급도 올랐고 몸도 편해졌다. 수술실에 근무하던 옥년은 마음씨 착한 환자 폰 짐보스키 부부가 예쁘게 보고 수양딸로 삼았다. 1976년 5월 20일 아들 나무가 태어났다. 근무 시간을 엇갈리게 조정해 돈을 벌고 나무를 키우던 부부는 2년 뒤 6월 9일 딸 나미가 태어나면서 귀국을 결정했다. 시간 조절해서 해결될 살림이 아니었다. 1979년 최회석은 아들 나무를 데리고 귀국했다. 이듬해 봄 정옥년은 딸 나미를 안고 귀국했다. 서울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최회석 부부는 번 돈을 모아 성남에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부부는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야 아비가 광부였노라고 털어놓았다. 대단히 멋진 경험이었지만 자랑까지 하기는 너무나도 지독한 고생담. 그래서 자랑하기에는 쑥스러운 경험이었다. 그 대단하고도 쑥스러운 경험을 통해 청춘 남녀들이 송금한 돈은 미국 돈으로 1억 달러가 넘었고 그 사이에 공식적으로 29명의 사내가 탄광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회석이 일했던 에린광사는 1984년 폐쇄됐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 최혜석과 정옥년 부부, 이 선생님들은 유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좀처럼 고생을 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에는 유머가 있었고 쾌활함이 있었고 낙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책에서 보고 언론에서 반 간접 경험했던 그 삶은 정말 지난하게 짝이 없었겠죠. 그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서독에 가서 광부들 앞에서 함께 울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최회석과 정옥년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 사랑을 만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돈 잘 벌고 잘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는 소리는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누구가 악착같지 않았으며 그 누구가 호강했다고 했을까요? 다들 그랬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어린 나이에 선진국에서 아들딸 키우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게 고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서글픔이라고 하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보니 다 추억입니다. 정말이지 진하게 살았고 주제 파악 잘하고 산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늙은 우리가 젊었던 그때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대한국인 최외석과 정웅년 이야기입니다.